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건 알겠는데 뭐 어느 정도 복지고 또 혜택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 회사에. 네. 혹시 뭐 일하시면서 오버타임 뭐 야근 해보신 적 있어요? 있죠. 예전에 직장 다닐 때. 네. 네, 많이 해보셨어요? 많이 했죠. 아, 그렇죠. 저... 나 시간의 수당을 꼬박꼬박 청구를 했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드림웍스에 다닌 지 14년째인데요.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하거나 이제 평일날 7시 넘어서까지 근무했던 날이 한 5일 정도 돼요. 14년 동안. 네. 몇 년 동안? 14년 동안 5일 정도? 7시를 넘은 네. 날이 5일밖에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와. 그만큼 본인이 해야 될 일의 분량을 정확하게 나눠서 일을 배당을 하거든요. 음식점 좋나요? 그 네. 식당. 식당. 아, 식당은 뭐 드림웍스에 식당 있는데 랍스터 나와요? 아, 네. 랍스터가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회전 초밥 같은 경우는 나오고 있어요. 너무 잘 돼 있더라고. 팬더가 네. 있네. 그 드림웍스 이야. 식당은 아침과 조식과 중식이 뷔페식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오, 무료. 그래서 무한 리필 되죠? 네, 무한 리필입니다. 무한 리필. 그래서 드림웍스에는 그 드림웍스 15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드림웍스에 들어오면 한 달 내에 15파운드가 살이 찐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 사방팔방에 젖과 꿀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공간이라서 애니메이션적인 표현이죠. 네. 모두가 쿵쿵 보신이 이제 포나 펜다처럼 이렇게 변해있는 헬스장도 만들어요. 그런 공간을 찾아내요. 헬스장 있겠지. 있겠지. 짐. 헬스장은 이제 회사 내에는 없고요. 그 석 달에 20일 이상 본인이 그 회원으로 등록한 헬스장에 갔다라는 증명서만 받아오면 회사에서 헬스장 비용을 내줍니다. 와, 와 네. 진짜? 나도 하겠다 그러면. 진짜 나도 하겠다 집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러겠다. 제가 출근 발레 쓴 거예요. 아 그렇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주차장을 주차하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발렛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그 발렛 파킹 요원이 항상 있어서 네. 3,000원 내야 돼요? 뭐 3,000원은 아니고요. 그냥 땡큐라고 인사만 해줘요. 땡큐. 네. 그것도 어느 정도 직급 이상이 돼야지 가능한데. 아, 뭐 그렇지 않습니다. 뭐 발렛 파킹은 무조건 해주니까 직급에 상관없이? 차를... 직급에 관계없습니다. 대박이다. 근데 그럼에도 또 이게 또 그러니까. 그럼에도 또 이게 그러니까. 어때요? 한국 요거 여쭤봐야죠. 한국 기업이랑 비교했을 때. 자, 갑시다. 이건 뭐 짭짤합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제작하신 애니메이션이 뭐 슈렉이나 됐건 막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전 세계적으로 흥행이 잘 되면 네네, 그게 또 이제 있겠죠. 네, 그 이제 러닝. 그 드림웍스의 보너스를 주는 개념은 일단 그 해 개봉했던 영화들이 벌어들인 순이익. 이게 기본으로 정해져 있는 수준이 있거든요. 그걸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보너스 플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BP인가요? 그거보다 더 높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얼만큼 넘어갔냐에 따라서 봉급의 뭐 5%다, 7%다. 전사원이 그다음에 다. 전사원이 다른 거죠. 행복하다. 그 회사가 이렇게 복지를 좋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마음이 편해야 그 창조적인 작업이 잘 나오거든요. 일도하기 이런 뭐 이런 숫자를 하는 작업이 아니라 없는 거를 만들어내고 또 재미없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들어내야 하는 직업인데 뭐 가족에 누가 아프다던가 아니면 그런 그 소사가 생기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집중하기가 힘든데 그런 거를 가급적 없애기 위해서 회사에서 복지 혜택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우리가 시킨 일만 열심히 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 책임져 줄게. 네, 그런 일만 잘해라. 든든하다. 네, 그래서, 다 해줄게. 말 그대로 드림이 워크한다 진짜. 드림 워크하는 거야. 진짜. 아니 근데 이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드림웍스는 어떻게 입사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 뭐 유학생이셨어요? 아니면 뭐 미국에 좀 사시던 분이세요? 저는 뭐 대한민국 토백이고요. 진짜로? 네. 네, 군대도 다녀오고 여기서 이제 광고회사에서 광고 디자이너로 직장생활도 했었는데요. 네. 그 제 가장 친했던 저랑 정말 친했던 친구가 어느 날 이제 미국 유학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간다니까 직장 잘 다니고 있다가 저도 갑자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같이 가서 유학생활 좀 재밌게 한번 해보자. 몇 살 때였어요? 그때가 26살 때였습니다. 그 친구랑 이제 같이 미국 대사관에 가서 면접을 봤는데 그 친구는 떨어졌어요. 아하. 그리고 저만 돼가지고 꼭 이러더라. 지난 사람 뒤처럼 가지는 거지. 별 생각 없이 간 사람은 붙고 그래. 그러니까 강남을 가자고 했던 친구는 떨어지고 강남 그리고 알아서 따라갔던 애들 꼭 되더라고. 네. 거기서 이제 애니메이션 공부했고.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정말 좋은 회사를 다니시다가 1년 반 만에 네. 내가 미국 가면 성공할 것 같다 내지는 그렇죠. 뭐 네. 내가 뭐 디즈니나 드림웍스에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가는 거지 사실 그게 얼마나 들어가기 힘든 회사인데요 그게 잘 몰랐죠 그때는
그냥 생각만 하면 가는 회사인 줄 알고 어. 네, 그랬었는데 도전을 많이 했었어요. 네, 도전을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 면접까지 갔다가 떨어졌어요. 네, 면접에서 떨어져서 아, 이 회사는 내가 갈 곳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실망을 좀 하고 있었죠.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약 한 3개월 뒤에 드림웍스에서 다시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연락을 제가 못 받고 우울한 마음에 동네 도서관에 가서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동네 도서관에 가서 컴퓨터를 열고 이메일을 체크를 해봤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디 갔냐면 정크메일 폴더에 이제 그 스팸메일 있죠? 정크메일. 네, 스팸메일 폴더에 들어가서 여긴 또 뭐가 있나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거기서 드림웍스라는 이름 딱 있는 거예요. 소름. 거기서 용도가 우리는 너를 찾고 있다. 우와. 라는 메일이 있다. 그래서 열었더니 한 2주 전부터 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머.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전화해서 나 용덕이라 그랬더니 이제 그쪽 미국에 그 리크루팅 팀 있잖아요. 어. 거기서 우리 용덕이 찾았다고. 용덕이 찾았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거기서 막 이렇게 막 found 용덕! 용덕! found 덕! 이야 얼마나 기뻤을까. 그때 네, 굉장히 기분 좋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전화 면접을 했어요. 근데 면접 때 뭘 확인을 했길래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아서 이렇게 나중에 전화를 해서 수소문했을까요? 일단 뭐 면접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드림웍스에 들어가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회사에 보내야 되거든요. 어허. 그래서 제가 이제 보냈던 그 영상을 보시고 그 이제 저를 필요로 하는 그 팀의 팀장님이 아, 얘가 만든 이 작품이 내 마음에 들었구나. 그리고 캐릭터의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촬영 기법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랑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네. 생소하다. 그 당시 볼 수 있나? 뭐 없어요? 포트폴리오 영상을 저희 그 당시 포트폴리오 영상을 저희 준비했거든요. 아, 진짜. 그걸 본사로 보내신 거죠? 그 네, 제출한 그렇습니다. 거죠. 그죠? 네. 사실 예. 영덕. 영덕. 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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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can't hear you. 뒤에 저 콘티네. 저 빨간색이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We're all gonna be fish food if I don't get some help. 이거 만드신 거야. 아, 와. It's the winds of change. Now, if you two don't mind, I'm going to bed before either of you come up with another clever idea to get us killed. You see, we know that God's word is for everyone. Now that our song is done, we'll take the gold. 이야, 벌써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아, 부끄럽습니다. 네. 아니, 그 캐릭터를 다 만드신 캐릭터 자체가 네. 드림웍스랑 되게 비슷해요. 저는 그런 캐릭터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이쁘고 그런 것보다는 이쁘지 않은 데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그 다음에 그런.